안녕하세요. 하이다 웰빙푸드 레시피의 김선입니다. 돌이 지난 아기들은 밀가루 음식을 조금씩 먹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밀가루와 쌀가루를 섞은 반죽으로 감자 수제비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함께 들어있는 감자에는 비타민C가 듬뿍 들어있어 영양이뉴식으로 섭취하기 좋은 음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 볼까요? 재료는 쌀가루, 밀가루, 감자, 애호박, 달걀물, 멸치육수가 필요합니다. 밀가루와 쌀가루, 달걀물을 넣어 함께 반죽합니다. 감자와 애호박은 가늘게 썰어줍니다. 멸치육수가 끓으면 반죽을 작게 떼어넣습니다. 반죽이 익으면 준비한 감자와 애호박을 넣고 함께 끓여줍니다.